안녕하세요, 지안입니다. 알리에서 쇼핑한 것들을 뜯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. 지금 택배 온게두 개가 있어요. 근데 요거 하나랑 이렇게 와 있거든요.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. 이건 뭘까? 뭔가 이렇게 다운된 걸 시킨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. 이건 한꺼번에 얼마나 거 시켰는데? 아! 이거 알리가 아니에요. 이건 딴 거예요. 죄송해요. 자, 이걸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. 지금 온게 티셔츠 하나랑 바지 하나인데, 바지를 오늘 약속에 입고 나가려고 지금 바지를 안 입고 있어요. 코코 진스 이렇게 없고요. 뒤에 왜 있는지 모르는 단추가 일단 이렇게 있고, 이걸 또 지금 채워놓자. 앞은 이렇게 생겼어요. 평범하게. M 사이즈 부츠컷 검은색 바지입니다. 짜잔. 뒷면에 나름 포인트로 하나의 줄이 이렇게 있거든요. 요거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. 지금. 고! 미친 것 같아요. 이뻐요. M 사이즈 샀거든요. 진짜 딱 맞아요. 길이도 완전 잘 맞아요. 딱 발등까지 오는 예쁜 길이에다가, 보통 제가 M 사이즈를 사면 살짝 커요. 허리가 살짝 크고, 바지 자체도 큰데, 이거는 여기는 M 사이즈 하니까 딱 맞고, 일단 스판이 너무 잘 돼요. 스판 보이시죠? It's good. Good girl. Yes. 항상 춤춘다. And 진짜 너무 좋아요. 진짜 늘어나는 거 보이죠, 바지? 미쳤다. 자, 다음. 딱 봐도 요즘 스타일. 오! 오, 완전 내 퍼스널 컬러다. 그저 환해져요, 여기서. 갑자기 화사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? 근데 하나 아쉬운 거는 요 고무줄이 진짜 흘렁흘렁해요. 뭔가. 짱짱한 고무줄이 아니라 약간 이런 느낌의 고무줄이고요. 안감이 하나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안감이 하나도 없고 그냥 요 비닐 하나 자체거든요. 그래서 입을 때 안에 꼭 반팔 같은 거꼭 입어줘야 될것 같고 요거 하나만은 못 입을 것 같은데 저는 귀찮으니까 일단 요거 하나만 입어볼게요. 오 마이 갓. 요거 하나만 입어도 될것 같아요. 생각보다 안이 하나도 안 비쳐요. 그쵸? 아까 여기는 좀 안 짱짱하다 했는데, 손목은 좀 짱짱해요. 너무 멋쟁이 같지 않나? 이 등에는 아무것도 없고, 핏은 너무 부해 보이지 않는 딱 적당한 핏인 것 같고, 요즘 입기 딱 좋은 것 같아요. 좀더 추워지면은 이제 이 안에다가 긴팔 하나 더 입어도 되고 네, 너무 괜찮은데요? 자,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거는 바로 요 미니 호피백인데요.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이거 진짜 가까이서 보면은 호피가 생각보다 싸지가 않나요? 그리고 저는 요 단독으로 매는 것보다 이렇게 키링 다는 게더 귀여운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키링을 같이 달아줬어요. 이렇게 메고 다니면 진짜 귀여워요. 그쵸? 나 호피 가방 냈어. 키링이 조금 뭔가 완벽하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알리에서 막 찾아봤는데 얘랑 똑같은 문양의 하트 키링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운명이다 싶어가지고 같이 주문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. 요런 실밥 같은 건좀 튀어나와 있긴 하거든요. 이런 거는 그냥 자르면 되니까. 약간 지퍼 쪽이 이런 게 약간 좀 산티나긴 하는데 솔직히 메고 다니는데 누가 이렇게 와가지고 지퍼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. 옷은 똑같지만 놀랍게도 다른 날이고요.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저보고 더 일하라고 택배가 와있네요. 립스틱인 것 같아서 입술을 좀 지울게요.
지웠습니다. 원래 입술색이 약간 이런 연보라, 약간 개불색 느낌이거든요. 제가 요런 거 한번 사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색깔을 실패해가지고 이걸 다시 시켰거든요. 요렇게 하트 모양의 이렇게 있는 하트 모양의 립스틱이고요.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. 얘를 이렇게 똑딱똑딱 누르면 요렇게 나와요. 근데 나 이런 색깔 사지도 않았는데? 그럼 되게 말린 장밋빛 MLBB 컬러거든요? 근데 또 바르니까 예쁘네. 이 색깔 나쁘지 않은데? 여러분 근데 이거 사지 마세요. 저 이거 바르고 30분 있다가 입술에 뾰루지 났어요. 안녕. 아니 여러분 대박이에요. 제가 친한 언니가 사는 카페에 갔었어요. 소포가 왔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. 언니한테 미안 나 갈게. 왜냐면 오늘 착장에 목걸이를 했는데 이게 완벽하게 마음에 들지 않았었거든요. 그래서 오늘 이게 아마 액세서리일 거예요. 여기서 마음에 드는 액세서리를 골라가지고 착용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 넷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얘는 예상이 가는데요. 얘는 뭐냐면은 제가 속눈썹을 항상 이렇게 붙이거든요. 이렇게 가닥으로 붙이기도 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통으로 된 걸 샀어요. 하나씩만 이렇게 긴 게 아니고 촘촘하게 일고 숱도 많은 요 친구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써보려고 합니다. 왜냐면은 샵 같은 데 가면은 저처럼 하나하나 긴 것보단 요런 친구들을 많이 쓰더라고요. 다음은 뭘까? 뭐 더 없는지 확인해야 돼요. 이거 공주잖아. 나 이거 하고 공주 되면 어떡하지? 그건 진짜 안 되는데. 입니다. 여기 이렇게 참도 달려 있고요. 꽤 무게가 있어요. 아마 이런 보석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약간 크리스찬 디올 느낌이야.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사실 제가 머리에 이걸 달고 다닌다고 해서 저 사람 저 디올 짝 머리핀 한 거 아니야? 진짜 어이없다. 이렇게 생각하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니면 너무 예쁠 것 같다. 너무 예쁘다. 생각보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? 그쵸? 이거 오늘은 말고 머리 푼 날에 이렇게 하면은 너무 예쁠 것 같아요. It's so good. I like this. 마음에 들어요. 아 근데 목걸이가 와야지 오늘 하고 가는데. 목걸이 있어야 되는데. 이번에도 핀입니다. 짜잔. 요런 검정 색깔 머리핀입니다. 이렇게 하면 너무 예쁘죠.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? 너무 예쁘다. 이것도 머리 푼 날이나 다른 옷 입었을 때 같이 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. 약간의 그 프라다 느낌이 없 지 않아 있는 머리핀인데요. 뭐 직접 검색해서 보니까 프라다는 이런 하트 모양은 없더라고요. 그리고 원래 다 명품 카피해가지고 다 제품 내고 하는 건데 진짜 예쁘지 않나요? 너무 예쁜 것 같아. 드디어 마지막 봉투인데요. 여기에 제발 목걸이들이 들어있었으면 좋겠어요. 목걸이다 목걸이다. 예쁜데? 이게 뭐야? 잠깐만 어디가 시작이야? 별 모양 큐빅이 요렇게 두근 두 개 이렇게 있고요. 자, 요 친구를 오늘 하고 나갈지 아니면 짜잔 예쁘죠? 이것 봐요. 오늘 이거 할까? 뭘 해야지 더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? 난 소문이 좀 났으면 좋겠어. 할게요. 이거 그냥 갖다 찢어서 버려버려야 돼, 이거. 자, 얘부터 한번 해볼게요. 뭔가 저는 금방금방 물건을 진려하는 스타일이거든요?
근데 이런 다양한 아이템들을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뭐, 좀 사다가 질리면은 그냥 빵 하나 사 먹은 셈 치고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저한테 최적화된 쇼핑 시스템인가. 잠깐만,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냐? 아, 생각보다 좀 더 초코 느낌이 있긴 하네요. 너무 예쁘긴 해. 예쁘죠? 얘는 좀 더 어쨌든 오늘은 아니에요. 오늘 옷은 아닌 것 같아요. 와우, 미친 거 아니냐고. 와우. 잠깐만. 이거 오늘 옷에도 너무 잘 어울리고요. 미친 거 아니냐고. 이 가격에 이런 스타일을 낼 수 있다고요? 미친 거 아니야 진짜? 너무 마음에 들어서 죽여버리고 싶다. 아까 안 해봐가지고. 귀엽다. 아, 이거는 머리 풀고 하면 진짜 예쁘겠다. 꺼져. 꺼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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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져. 어머. 저 오늘 이렇게 참 달린 머리핀 했는데 어때요? 진짜요? 아, 너무 예쁘다. 전 이게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It's so cute, girl. 어쨌든, 자, 1탄, 알리하울 1탄, 끝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